브로그가 소개하는 코코넛 밀크 맛있게 마시는 법 또는 방탄 커피 대신에 마실 수 있는 음료 또는 율무차가 먹고 싶다 근데 LCHF 스타일로 마시고 싶다 탄수화물 율무도 탄수화물이 있으니까 탄수화물은 적게 지방은 많이 하면서 뭔가 지방 음료 끼니 대신에 마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고소한 맛을 원하시는 분들 저의 레시피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코코넛 밀크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동안 돌려주세요. 아마씨, 저는 트레이더조에서 산 골든 로스티드 플렉시드 아마씨예요. 갈리지 않은 아마씨 가루를 준비해주세요. 갈린 거는 산패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도 트레이더조에서 샀어요. 햄프시드 가루가 될 때까지 갈아주세요. 제가 녹화를 안 누르고 촬영을 한 것 같아요. MCT 오일 한 큰술 그러니까 15mg, 14g 정도가 들어가고요. 기버터 한 스푼 기버터도 한 스푼 14g 또는 15mg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금 한 꼬집을 추가해 주시면 맛이 더 소금의 특성상 맛을 원재료의 맛을 끌어내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죽염을 한 꼬집 넣을 거예요. 죽염 한 꼬집 갈아놓은 아마씨 가루와 햄프씨 가루를 넣어주세요. 유리로 된 믹서기가 있는 분들은 믹서기로 갈아주시면 되고요. 유리 믹서기가 없는 저 같은 사람은 핸드블렌더를 이용해서 잘 갈아줍니다. 왜 블렌더나 믹서기를 사용하냐면요. 버터나 MCT 오일을 작은 미셸이라는 분자로 쪼개줘서 간에서 금방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짠! 완성! 율무차 맛도 나고 미숫가루 맛도 나고 한 끼에 좋은 오메가3, 6, 9 식욕도 떨어뜨려주고 염증도 가라앉혀주고 코코넛 밀크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주는 다이어트 로그만의 특별 레시피 완성! 여러분 오늘도 재밌고 유익하셨나요?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을 누르시면 제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